아직도 홈페이지가 없을 때인데요. 이제 마음을 직접 제작해 보세요. 위치를 이용하여 누구나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멋지게 제작. 아까 세 가면 그 상품은 여기 세 분의 역할분들을 앉아서 즉석으로 해주신 분들께 드렸습니다. 이 복면가왕 이후로 이 가면이 엄청 그 완구점에 나와 있어요. 네, 완구점에 가시면 혹은 인터넷으로 해서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뭔가 가령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애들 시키면 애들 그 초상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가려주면 애들이 미쳐해. 좋아서 자기들이 보면 가왕 될 거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간단한 것들은 뭐, 요 정도 되는 것들은, 파티 용품, 그 인터넷에서 파티 용품만 하면 복면가왕의 영향으로 이런 게 수십 개가 나왔어요. 그거를 적절히 수업에 활용하시면 애들 역할극하는 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이왕에 나선 길이라면 즐겁게, 재밌게, 또 전문성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게 애들은 다른 학생들이 한 작품 한 걸 보면 더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꼭 칠판에 예시작 이렇게 맞죠? 그런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럴 때 이것도 선생님도 때때로 이렇게 이게 수업이 우선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애들이 봐주지.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이 값으로 먹는 건데 애쓴다. 애들 눈에 볼 때 우리 웃기려고 진짜 애쓰는 거야. 그게 애들 눈에도 보이는 거야. 이 친근한 마음이 다 이게 어진 마음이야. 그래서 저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싸울 일이 없어. 불쌍한 사람하고 애들이 어떻게 싸워. 영어 선생님이란 참 아파야. 그러니까, 일단 저 이렇게 소통 교감의 폭이 넓으면 애들이 덤비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수업 방해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교사와 학생 간에 10명의 교사가 있는데 9명의 교사에게는 개기는데 1명의 교사에게 안 개기는 경우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유예요. 우리 선생님이 갖는 여유. 그래서 저는 마을교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선생님들이 지금 다 번아웃이라고 소진되었어요. 방학 있잖아. 방학 가지고 회복이 안 돼. 여름방학은 누워있다가 끝나. 선생님, 어머니들, 또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 방학이 두렵지? 이놈의 시키는 어떻게 돼? 저는 방학 되면, 이런 얘기 하면, 시간이. 방학 되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 방학, 삼시세끼 집에서 먹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우리 애들한테. 삼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삼시기 정말 못생겼거든요, 물고기. 이걸 바로 삼시기. 니네들 방학 때 3끼 먹으면 다음 생에 요렇게 태어나. 방학에. 그쯤 따질 또 덤벼들 때 지금 아까 바로 네 마음 이렇게 하면 애도 그 말 한 놈도 어이없지. 그런데 그 뒷배경은 뭐냐? 따지는 것의 뒷배경 그거는 이건 신경정신과 아까 예시를 든 거 있죠? 청소 구역하는 거. 이건 제가의 실제 사례가 아니고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사와 갈등을 겪어서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난 얘 도대체 못 가르치겠다. 내가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디 하라고 그러면 나는 조사를 교권을 보고 이 뭐 하라는 거냐 그다음 못 가르쳐야 되니까 엄마가 애를 데리고 상담을 시킨 거야. 어떻게 된 일이냐. 힘들다. 이 아이는 왜 선생님이 어디 할 것이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네?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 근데 99명은 궁금하지 않아. 근데 왜 이 아이는 궁금할까? 네. 여대목에서 나 감동받으려고 난 저런 애들 좋아해. 좋아하는 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 이게 이 아이가 선생님이 어디 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실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동안의 그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프레임을 짜버려요. 왜 나의 우리 엄마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불화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애들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결국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착한 척하는 당신도 우리들한테는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당신은 결국 쏙 빠지잖아.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그게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해설이에요. 공감하세요? 네. 이해되시죠? 아, 그러니까 따지는 것의 배경에 무엇이 있다? 우울이 있다. 나의 처지에 대한 우울이. 근데 엄마들 사,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아줌마 요즘 뒤에 따져. 응? 뭐 사살 꽝꽝 따져.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느껴져? 그 위에 무엇? 우울한가 보다. 그러면 그 엄마, 그 언니하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야. 물론 이길 수 있어. 이건 우울의 법칙인데요. 싸워서 이기려면 방법 딱 있다. 그 언니보다 더 우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참 우울해지죠? 그러면 신장에 화가 다 차. 그러면 그 언니가 다가왔다가 얘는 나보다 더한데? 그럼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우울이에요. 우울이 심장 파동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정직해서 우리는 이 심장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강북구의 장점이 뭐예요? 쟤네들이죠. 바깥에 있는 거. 제 신발이 구두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등산합니다. 등산 밑에 이게 암벽도 다 암벽. 저는 이거 신고 다녀. 오늘 끝나면 저기 또 419 골 쭉 올라가서 계곡에서 저는 점심 먹고 산호박 그러니까 강사 훌륭한 강사가 되려면 심장이 쫄깃쫄깃. 심장이 행복해야. 우울한 심장 가지고 나가면 바로 드러나. 찌질한 행동하는 것만 더 바짝 보여. 왜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러면 쉬는 게 좋아. 더 어딜 다니면서? 이 나이에 내 마음 알아주는 거는 남편이 아니야. 누가 알아줘? 산이 알아줘. 산에 다니시면서 자꾸 그러니까 저는 교사들에게 이럽니다. 교사의 4대 의무 비우고 닦고 아니다 비우고 닦고 버리고
거리 비우고 닦고 말리고 3대죠. 교사의 3대 의무. 교사는 비우고 닦고 말리고를 매일 채워놔야 돼. 왜? 교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하기 민망하죠? 쓰레기통입니다. 교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뿜어내는 그 우울의 우울 덩어리들을 누가 받아줘? 엄마도 못 받아주고 아빠도 못 받아줘. 그럼 누가 받아줘야 돼? 교사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어. 그 우울을 토해내는데 교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사의 3대 사명, 비우고 닦고 말려라. 그게 왜? 마음. 마음 관리예요. 강북구의 최고 장점? 북한산 있지? 동산 있지? 잠시 동대 생각만 해도 머리 기분 좋아졌는데? 그게 이미 이 심장이 안다는 거예요. 기막힙니다. 저는 요즘에 제주도 여행을, 실은 제가 올해 김대기관 휴직 중에 휴직, 자율휴직이라고 처음 생긴 거. 제주도에서 연수 요청이 한 건 무조건 고요. 올레길 걷고, 강의는 뒤쪽에, 강의는 한 시간 반만 하는데, 근데 거쪽에서 그 숙박비, 여행비, 비행기가 다 해주거든. 그러면 벌써 두 번 갔다 왔고, 다음 주 목금 또 가. 근데 목요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아, 이렇구나. 이 가슴이라는, 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민하구나. 그럼 뇌보다 가슴이 뛴다니까? 엄마들이 이제 가슴 관리를 잘 하셔야 배낭에 비닐 깔판 수시로 올라가셔. 계곡에만 앉아도 수 있고, 거기서 국수만 사 먹어도 산속에서 행복을 지켜주시는 행복 지킴이가 되어주시오. 학교 나가서, 그러니까 선생님 아무개하고 아무개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가지 마. 왜? 그 선생님도 어쩌지 못해. 도저히 어쩌지 못해. 제가 오죽하면 선생님을 뭐라 그랬어? 오죽하면 쓰레기통이라고 했다. 그러면 거꾸로 가야 돼. 그런 애들이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살짝 했을 때 그걸 알려주셔야 돼. 그리고 방과후를 지금은 이 어디에 적을 수 있다? 생활도 생기부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거기다가 애의 그 긍정적인 변화들을 쭉 워드에 적으시고, 그리고 애들한테 그걸 자꾸 확인해 주셔야 돼. 보여줘야 돼. 칭찬은 나중에 하면 안 돼. 식으면 맛이 없어. 칭찬도 바로바로 해서, 얘들아 이거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알려드렸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빵 USB에 담아서 끝날 때 이렇게 주시고 오면, 선생님은 그거 받아서 그 생활교육부에 바로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1인당 750자까지 입력이 돼요. 실컷 쓰셔도 돼. 생활, 그러니까 이게 방과후 교사, 마을 교사가 갖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네, 그렇게 긍정된 거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따지기. 그래서 이렇게 따질 때 아까 유연하게 잘 피해 가신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쌩까는 거예요. 애가 선생님 어디 하실 거예요? 이럴 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리더의 첫 번째 요건은 쌩까는 능력이에요. 거기 또 가서 뭐라고? 또 가서 뭐 가라고? 거 지금 뭐라고 했니? 이거 이제 낚이러 가는 거예요. 못 이겨. 절대 못 이깁니다. 물론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아이보다 더 우울하면 된다. 그러려면 뭐하러 나가냐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쌩까는 능력,
그 의도적 무시라고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하실 때 딴짓하고 떠들고 끼어들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실 안에 걔네들한테 주목하지 마셔라는 거지. 뭔가 바로 듣고 바로 하는 걸 때 그 열심히 하는 아이부터 가는 거야. 아 그랬구나. 어 얘 안 하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얘 보지 마. 오 이거 필기 열심히 하는 얘들아 이거 필기한 거 좀 볼래? 정말 짱이지. 이렇게 우와 여기 더 많아. 그냥 공채 가득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 이거 필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끝까지 여전히 안 하는 애들은 넘버원은 여기다 앉힌다 그랬죠? 어, 여기다 일부러 여기다 앉히는 거야. 그리고 때때로 건빵을 하나씩 주는 거야.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이 너무 잘 된다 야. 아, 먹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게 제일 학교에 나가시면 이게 제일 어렵겠죠? 방에 대한 수업, 의식적으로 방에. 제가 필수 저에서 진짜 사례인데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인데 얘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다고. 근데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한 개도 안 해. 학교에 나오면 머리가 비상해서 선생님의 말을 탁탄해가지고 수업을 잡아뜨려. 아 전문가 저격수야. 땅 한 방송은 선생님 휘청해가지고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수업을 못하게. 그 아이 아, 어떡하니. 어떤 선생님은 어떤 수학 선생님은 뭐 상담 연수도 받고 이랬던 분인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우리 반에서 갑자기 나오시더라고. 눈물이 글썽해서 나오신 거야.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지. 갔더니 저거 하는 만큼 하는데 제가 무슨 신경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애에 공격하는 태도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야. 도저히 신경정신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 아이를 대하는 법을 알 수가 없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어지간하면 저는 나쁜 일로는 집에 전화 연락을 잘 안 드려요. 거의 안 드립니다. 뒷담이라고 선생님이 니네들 뒷담 가면 문상 나면 준다 학기 초에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애 단점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뒷담 간 거가 되잖아. 그래서 제 교직형 동생에 한번 문상을 뺏겼어. 어, 진짜 우울 덩어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울 덩어리한테 한번 딱 맡겼어요. 도저히 애한테, 애 엄마한테 전했더니 선생님 이건 뒷담에 해당하지 않나요? 진짜 얘기한다. 네 가져와. 한번 딱 했어요. 근데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0월인데 아버님하고 면담. 애들 문제로 면담하실 때 학교 가시면 기분 좋아 나빠 딱 붙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면담하실 때 학교로 오라고 오시라고 하지 마라. 주눅 든다. 그래서 저는 학교 앞에 중립지대 커피숍에서 모시고 근데 엄마한테 전화할 때 싹 뚝자면서 아빠하고 통하세요. 무서워. 요즘 애들한테 치이고 엄마들한테 치고 원, 투 그냥 뭐 아이고 또 장모 또 늘어져 어퍼컷 지금 다 신신지경 교사들 그 학교 커피숍에서 일어나면 그 아이에 관한 그동안의 누가 기록을 이렇게 사본으로 괜히 원본 가져가면 어 불리하다고 아빠가 10원 먹으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상 초월하죠. 가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가 이렇습니다. 그제서 아빠가 얘가 중학교 3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했다. 근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다. 1학기 중간고사 지금. 근데 엄마가
영어 학원 원장을 하는데 이 아이를 외모를 보내려고 했다. 그래서 전교 2등을 했다고 얘를 막 공격했다. 그러니까 얘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지금 이때 시험이야. 이걸 백지를 내버린 거야. 삼성과 하는 놈이 있는 거야. 엄마하고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큰일 나. 3학년 2학기 때 애엄마가 자살을 시켰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 일 이후로 애엄마가 애를 쳐다보질 않는다.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딸아. 그제서 애가 행동하는 걸 이해한 거예요. 걔가 고2인데 끝나면 건대 뒷골목에 삼겹살 집 가서 알바를 해. 밤 10시까지. 왜? 그리고 집이 묵동이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멀어. 아침에 제일 먼저 와. 왜?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야. 아, 리액션 짱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 실은 애가 백진했다고 자살할 일은 아니잖아. 엄마의 우울인 거지. 근데 이 아빠래도 좀 또이또이해야 되는데 가만히 행색을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채권장세. 꽤 제재해. 아하, 그제서 아는 거야. 어떤 상태다, 두 양반이. 이혼 상태이구나.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화. 얘는 학교 와서 아침에 이렇게 뒷문을 싹 들어오실 때 얼굴을 보면 저 앞에 그 사천왕상. 이거보다 더해. 이러고 들어와.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교실에 들어가면 얼굴이 풀려있어. 왜 풀려있을까? 수업시간에 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공격을 해서 선생님 다 뻗게 해가지고 수업을 못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수업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에요. 지금이나 얘나 그 걔가 팍 공격해서 수업을 하니까 애들 경사인데 옆에서 막 박수 치고 그래서 그 애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재수했어요. 수업을 안 했는데 뭘. 제가 와 그걸 듣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우리 반에 들어온 선생님들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어제 안국의 아빠와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아마 또 이런 상대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이런 경험을 선생님들이 저는 메시지 보내는 걸 참 부지런하게 스팸맨이야. 별명이 스팸맨. 이 선생님 맞죠? 이혁인 선생님? 스팸맨이지. 막 보내. 근데 그래서 답장이 거의 없는데 그걸 보시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장문의 답장입니다. 다 울면서 보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여전히 수업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 장면에 들어가서 애들이 뭔가 기분 나쁘게 따지고 그럴 때 아줌마 선생님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이럴 때 거기에 정면 대응을 하면 얘가 그걸 어떻게 봐야 돼? 얘가 뭔가 몹시 힘든 거야. 그 선생님들도 그때부터 깨달은 거야. 이렇게 불쌍한 거야. 또 여전히 지랄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선생님들이 이래 버려. 그 녀석이 뭐라 그래? 저 놈들이 왜 갑자기 저러지? 낚이질 않네 이거. 재미없게. 그래서 그 위기. 담임으로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10월 달에 한 가지에 밥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1인 2역으로
바리스타. 바리스타를 도와주고 이 커피포트도 하나 사고 앞으로 일찍 오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1박부터 몇 박까지는 음료수와 빵을 제공했다. 빵은 새빵 그 제가 들어가면 마감빵이라는 게 있더라. 그 거의 세일 한 바구니에 막 5,000원 나오는 게. 그리고 하여간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먹지 않는 걸 다 갖고 왔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막 엄청 줄었어. 다 갖다 놓고 바리스타가 차 끓이고 이렇게 그러면 걔가 와서 마감빵이라는 게 처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5,000원짜리 마감빵을 딱 틀어놨는데 그 빵의 3분의 2를 먹어. 그래서 코코아랑 마시면서 오늘 좀 먹었네. 그때 속으로 울었어요. 볼 수가 없어. 이게 왜 됐지?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우리들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나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보지 말자. 그 아이가 공격하는 것은 누굴 뭘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화음이에요. 거기다가 다가가서 가슴을 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Let me go라고.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지혜의 그 목소리 Let me go.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지혜의 그 목소리 Let me go. 아이가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쏠 때 나를 향해서 쏠잖아. 그리고 마을 교사 우리 선생님들에게 싸울 만큼 애들이 한가하지 않아.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래. 애들이 선생님하고 싸울 만큼 한가하지 않아. 왜 갖다 가슴을 들이대서 총을 맞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벌금 받고 그러냐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게 계열성이 순서가 있는데 정도의 심한 정도인데 지금 이 잠자기가 수업방해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은 왜 그럴까요? 이 계열상 문제의 낯선 행동의 정도상 이 잠자는 게 수업방해보다 더 심각한 거야. 왜? 힌트 드릴게. 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뭐 하지 않는다. 맞추신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두 글자 땡땡 하지 않는다. 두 글자. 따지고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안아주셔야 돼. 난 너 같은 애가 너무 좋아. 그 말을 못해가지고 뒤에 가서 저 선생님은 있어요. 야 안 그러면 처음 선생님 저런 게 밑아이냐 뒷담가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선생님의 공격적으로 할 때도 뭐 물론 살짝 아프지. 아프더라도 아픈 거 참고 아픈 집에 가서 일단 비우면 되지 막걸리 마시면서 그 아이의 친구가 야, 좋았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앞에서 말해
기회들.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 소녀들의 심리.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아들에게 얌전하다는 말 좀 걷어치우자. 얌전하다는 개개나 할 말이지. 아이고, good girl, good boy. 요거는 개들한테 해야 돼. 잘했어. 가자. 사람한테 대고 얌전하다고 하면 안 된다. 좋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뒷담 문화가, 여학생들의 뒷담 문화가 사라진다. 우리들이 그렇게 봐주시. 그 뒷담의 이제 수업을 방해하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왜? 스트레스 푸니까. 결국 그게 자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막걸리 한 통만 먹었거든요. 그 전에. 그의 개를 만나고서 막걸리 두 통을 늘었는데 줄어들지 않네. 핑계지만. 근데 왜 두 통으로 늘었냐? 학교 끝나면 산에 가서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울어. 왜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웠을까? 아이가 자살할 것 같더라. 근데 자살 안 하더라. 지랄하니까. 제가 아까 교사랑 시대의 우물의 쓰레기통이다 말씀드렸죠? 마을 교사가 싫은데 내가 어떤 기능을 가서 가르쳐? 그럴 사람은 많아. 근데 마을 교사가 강북구의 수호천사가 되려면 그런 부분을 해야 주셔야 된다. 너무 심각해졌다, 그치? 네, 잠잔다. 예,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방법은 재밌으면 되죠? 근데 재밌으면 되는데, 이 재밌다고 하는 게 뭐가 재밌냐? 오늘 두 시간 가까이 해서 오늘 제일 각성이 되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지금? 지금도. 아유, 고마워요. 아, 세상에. 아까 토론할 때. 그쵸? 서로. 서로 토론하실 때. 그때 좋은 사람 없었죠. 재미있는 수업은 내가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뭔가 자꾸 손이 발달하는, 손 갖고 노는 애들은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주고, 몸이 뜨거워서 못 앉아있는 애들은 노래라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교사들이, 제가 아까 노래 부른 거 보셨나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100% 발휘하셔야 돼요. 묵혀놨던 장점도 다 끄집어내셔. 저는 제가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방에 혼자 기분 좋을 때 혼자 가서 휴대폰 놓고 녹음을 하잖아요. Let it be. 어떤 내비도.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재밌는 수업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묵혀놨던 내 재주. 옛날 남에게 없는 뭔가를 다 끄집어 내시는 거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의 숨은 재주를 끄집어 내는 거.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막 딱딱딱 이렇게 하는 애들은 이 팬비트라는 음악 장르가 있어. 팬 갖고 딱딱딱. 뱅뱅뱅, 딱딱딱딱딱딱. 이런 거라도 시켜주시고, 참여시켜주시고, 교사는 내가 이런 과제를 했어? 그러면 교사는 메신저. 야, 얘가 이런 거 했다. 어떠냐? 오, 야. 참여시키고 서로 아이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면 애들은 그때부터 잘해도 안 잘해. 재밌는데 왜 잘해? 재밌는 선생님이 웃겨서 재밌는 게 하나도 안 웃어도 지네들끼리 막 지네들이 자랑할 거리가 생기고 이러면 애들은 재밌다고. 이제 마지막 단계. 교실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땡땡.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그 이전에 개입해서
학교를 강북구의 학교를 사서 하라. 수호천사가 되어주십니다. 네, 오늘 강의 괜찮았죠? 네. 오늘 강의는 저의 33년 강의 수업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 얘기 틈새틈 제가 전부 전문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강의를 다 들은 거예요. ADHD 이야기, 우울증 이런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안 찍으셔도 돼요. 저 파일 날려드릴 거야. 이 파일 통째로 올려드리고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게 다 해드릴 거니까 찍으실 필요 없어요. 친구 등록만 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애프터 서비스 강북구가 행복지구가 될 때까지. 네, 질문 궁금하세요? 그때 오늘 질문이 하나 더 네, 질문 주시면 네. 아 지금 대학 다니는 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졸업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해 말에 2월 달에 제가 그 학교를 떴거든요. 네, 떴는데 그 아이의 그 상상을 초월한 건데 여기서 수업 방해 안 하고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이행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업실 야 칠판에다가 얘들아 오늘 선생님 출장 가서 준비 없다 이렇게 훈담하다 치면 좀 이따가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여기 좀 밑에다 누가 물어봤나? 자살은 참 독한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더 독한 거죠. 2월 달에 제가 그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선생님, 저희들 때문에 많이 힘겨우셨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거 무슨 뜻이야? 아, 이제 자살은 안 하겠구나. 네, 또 지금 아, 그 아이. 뭐, 아이들의 사례는 뭐,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이 아이들을, 힘겨운 아이들, 바닥 치는 애들, 은둔형 외톨이 등등등 온 사회 문제들 있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이 끄집어내는 거는 역시 끝까지 장점을 바라봐주는 거. 장점을 바라봐줘서 뭘 향상시킨다? 자존감 향상이다. 자존감. 그러면 자존감. 자살은 왜 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 같아. 네. 전체까지 말고 유연하게 되지 않을까? 네. 아, 그 정색하지 않는 방법. 그 가령 선생님 아줌마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정색해서 얘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의 마음. 그렇지. 근데 간단하게 말 나 아줌마 맞지. 유머로. 넌 상당히 얘기하다. 나 선생님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쩌는 표정 지닌다. 어? 선생님 아니라고 써있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되죠. 그렇게 너 나와볼래? 저 바쁜데요? 중간에서 만날까? 이렇게 아니면 애 얼굴 똑같은 표정을 지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화가 애가 너 아줌마 뭐 아니 선생님 그럼 바로 꼬리 내리는 거야. 애가 눈이 뒤집힌다 싶으면 우리 어른이 재빨리 수습해야 돼. 눈이 돌아간다 싶으면 아
선생님 뭐 실수했니? 이렇게. 강사 잠깐만. 아, 내가 뭐 실수했나? 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껴안아줘야지. 아니면 이제 탁 뒤집히면, 신발 걸고 나가버려. 좀 애 얼굴 표정 그대로 단말해서 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아, 그 통계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다만 한 가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인데, 2위인 헝가리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실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이 우울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거길 가시 내린 거야, 지금. 가시밭길을. 그래서 제가 좀 간 겁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감정 노동이 정말 크신 것 같다는 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 다 감지 않는 것도 어른이긴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경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직능직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선생님들 대상으로 뭐 정부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그런 상담 선생님을 상담. 정부가, 지금, 제가 올해 휴직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옵션 없이 슉! 대신 봉급은 안 줘요. 경력도 인정 안 해주지만, 너무 과다한 신경 노동이 돼서, 공무원 조직에서 처음으로 교사들에게 쉬어가려고. 그 휴직을 제가 1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만만치 않고요. 예산이 앞으로 교육 분야가 이게 좀 더 어려운 거는요. 복지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벗어나서 다 복지예산, 노인 예산 점점 더 많이 들어가. 생산인구 줄어들고. 그러면 이 복지 예산을 어디서 가져가? 옆 동네에서 가져가지. 교육 예산에서 가져가. 그러니까 열악해서 교원의 복지, 교원의 무슨 센터 이런 얘기는 뻥긋도 못해 지금. 지금 보육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바닥났으니까. 지금은 자구책으로 제가 이렇게 찍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써서 찍고 다 이걸 또 잘게 잘라. 끼어들기, 떠들기, 따지기 영상을 자꾸 잘라서 올려놓으면 전국의 선생님들이 보시고 끼어드는 건 이런 배경이 있고 따질 때는 이런 배경이 있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구책으로 네트워크 하는 교사들이 전국에 한 7, 8천 명 돼요. 매일매일 서로 이런 정도 보면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 네, 또 네. 쟤네들만 모아놨다. 험하다. 험해. 제가 지금 제가 영어 수준별 수업을 하면 하반을 주고 그 하반 애들이 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반 애들은 논리적이고 언어, 듣는 지능이 발달해 있는 반면에 하반 애들은 이 듣는 지능은 굉장히 낮아요. 시각 지능하고 신체 지능이 높아. 우울한 애들은 신체 지능이 원래 있어도 움직이다 거리기를 싫어해. 대신에 시각이 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시각화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개념을 학습할 때 예, 이게 글자를 가지고 개념을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하반 때문에 생겨났어요. 이런 거를 하반 애들이 엄청 잘해가지고 하반 아이들 작품입니다. 얘네들이 이 중에는 알파벳도 몰라요. Angry, away, 떨어져 있다, bass, 목욕. 이게 하반 애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오신 마을 선생님들은 청각지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겁니다. 두 시간 얘기했는데 별로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고 들어. 이 굉장한 청각학습자입니다. 그런데 마을 그 학교에 나가시면 청각학습자는 3분의 1밖에 없어요. 제일 많은 게 시각학습자 40%. 그 다음에 신체학습자, 몸이 뜨거우신 분들 30%. 얘네들은 뭔가 한마디로 지랄을 해야 돼. 이게 지랄, 제가 오죽하면 지랄리피케이션입니다. 이건 수업도 뭣도 아니야. 너 이거 주고 연극해라, 노래 불러라. 노래 녹아봐. 여기서 바뀌는 수업 방법을 얘네들은 특히 신체학습자 애들은요 15분 이상 얘기를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15분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저는 그 신체학습자의 경우에는 7분 이상 얘기하지 않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수업하냐? 이 수업 얘기를 팝송을 부르거나 교과서를 영어로 읽어서 하는 걸 수행을 냈는데 이 얘네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팝송이 좋긴 한데 노래를 못 부르는데 립싱크는 혹시 되겠냐? 그렇지.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처음으로 정말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학교에 나가시면 특히 미술 선생님들은 그 작품이 남자애들한테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미세 근육 자체가 여아보다 두 살 정도가 발달이 늦어. 그 때문에 뭐가 안 나오고 또 사내들은 포인트가 저 사냥감을 잡아마라. 이게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그려요. 기차 그리면 기차 지나간 거 쉥쉥쉥 기차 지나가고 없는 거 그려. 비가 오면 비 내리고 우산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방울 튀긴 거 하나 둘 세 개 딱 찍어. 그게 남자야.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이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서 ADHD가 나와. 조차 선생님들 책임이 좀 있어. 그럴 때 애들이 그런 작품 하면 아이디어를 칭찬해 줘야 돼. 남자애들은 완성도 하면 얘네들은 영원히 칭찬을 못 받아요. 와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거 너 지금 이 빗물이 장마철에 빗물이 바닥에 튀어서 톡 튀겼다 이거구나. 우와. 칭찬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야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하고 이 반은 신체학습자 귓구멍이 막혔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니네들이 해라. 립싱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저렇게 가면도 안 쓰고. 비로소 학습이 돼요. 참 우리들은 익숙하게 여기 앉으신 마을 교사 선생님들은 전부 보니까 청각 학습자예요. 버려. 말로서 뭔가 한다는 자체를 버리세요. 꼼지락거리게 만들고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몸으로 표현하게 만들고 다른 알파벳도 신체 학습자들은 뭐 알파벳 A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애들이 학습되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어디서 만날까요? 카톡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카톡에서 질문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